안녕하세요, 에밀리입니다. 네, 바로 오늘, 아니 심지어 방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독일에서 5년 가까이 살면서 한 번도 헌혈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아예 생각 자체를 안 했던 것도 있고, 그런데 딱 요즘, 지금이야말로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렵고 또 외로운 그런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아주 큰 일은 아니더라도 그냥 작게나마 내 주변 사람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뭐 제가 특별히 이타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오질락에 많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던 차에 마침 독일 적십자 Deutsche Soldatskreuz에서 이런 인터뷰를 한 거를 봤어요. 뭐 어딘가에 띄워주겠죠? 우리 편집자님이? 이걸 보고서 저는 아 그래 이거다 이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이것저것 알아봤어요. 뭐 헌혈을 하기 위한 조건이나 금기 사항 같은 거, 예상되는 위험이나 뭐 부작용 같은 것들 등등등. 근데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발견한 게, 제가 B형이거든요. RH 플러스. 독일에서는 B positive라고 하는데, 이 B positive가 독일 전체 인구의 9%밖에 안 돼요. 생각보다 적지 않나요? 가장 적은 건 RB positive, AB, RH 플러스 AB형. 그리고 인구의 35%가 null positive, 독일에서는 O형을 숫자 0을 써서 0형이라 그래요. 그리고 제일 많은 게 A positive. 이럴 줄 알았어, 독일 사람들. A형이 많을 줄 알았어. 뭐 이런 통계 자료를 보고 나니까, 아, 그래. 내가 내 혈액형이 독일에서 그렇게 흔한 혈액형도 아니고 하니까 내가 헌혈을 한다면 정말 도움이 작게나마 될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오늘 월요일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평소에는 제가 아침을 안 먹는 스타일인데 헌혈을 할 때는 아침을 먹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라면 끓여 먹었어요. 신라면. 그리고 나서 꼭 챙겨줘야 할 준비물, 신분증. 저 같은 외국인의 경우는 라이즈파스 여권을 꼭 챙겨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저는 길을 나섰습니다. 원래대로라면 그냥 지하철 한 정거장만 가면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기는 한데, 그래도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좀 사람 없는 길 위주로 걸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베를린에서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인 샤리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헌혈하는 장소가 그 병원 캠퍼스 안에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병원 입구에서부터 경계가 아주 삼엄하더라고요. 경비원분들이 아주 여러 명 포진해 계셨고, 들고 나는 사람들이나 자동차들을 전부 다 이렇게 일일이 체크를 컨트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쭈뼛쭈뼛 다가가서 저기 저도 들어가도 될까요? Darf ich mal rein? 했더니 그 경비원분이 아뭐 병원 직원이면 신분증 아니면 뭐 방문증 아니면 뭐 서류 이런 게 있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좀 당황을 했지만 차분하게 그런 건 없는데 제가 헌혈을 하러 왔거든요 라고 하니까 경비 아저씨가 아유, 헌혈하러 오셨으면 들어가셔야지. 헌혈은 꼭 필요한 거고 아주 중요한 거지. 이러면서 갑자기 되게 친절하게 들여보내주시는 거야. 근데 저는 그때 약간, 아니, 내가 헌혈하러 왔다고 뻥치는 거면 어떡하려고 아저씨가 이렇게 들여보내주지? 근데 어찌저찌 해서 그 블루츠밴드 하는 곳 표지판을 찾았어요. 이 피로 물든 듯한. 그래서 여기 딱 도착을 하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헌 사태 관련해서 안내문이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뭐다그 안내문들이 요약하면 당신이 코로나에 걸렸었거나 걸려 있거나 걸린 것 같으면 헌혈을 하실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 가니까 이렇게 서류가 있었어요. 서류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노란색 종이는 원래 이미 헌혈을 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는 사람을 위한 종이고, 이 하얀 종이는 저 같은 Erstspenderin, Erstspender. 처음으로 헌혈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종이에요. 그래서 뭐가 되게 많아요. 막뭐 헌혈과 에이즈에 관한 그런 정보성 안내문도 있고. 그리고 가장 좋았던 건 옆에 보시면 이 볼펜이 있잖아요. 이 병원 볼펜인데 그냥 공짜로 주더라고요. 이 양식을 작성하는 거는요, 일단 첫 페이지에는 뭐 개인정보, 뭐 name, Vorname, Geburtsdatum, Anschrift, E-Mail Adresse und so weiter und so fort.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문제는 이 다음 장에 이 Fragebogen, 그러니까 이제 뭐 문답 사항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독일어를 정말 좀 편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작성하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 일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뭐 영어 버전이나 외국어 버전은 따로 준비된 게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언뜻 그냥 보기만 해도 단어 수준이 Hepatitis, Katheter Anwendung, Sexualverkehr. 이건 다 아시죠?
아무튼 이 모든 항목을 아주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 첫 부분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Vegans minus 50kg. 말 그대로 50kg가 넘으십니까? 그러니까 몸무게가 50kg가 안 나가시는 분들은 헌혈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부럽죠? 난 50kg 넘어서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러고 이 뒤쪽에 보면 Sind Sie im Ausland geboren? 외국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뭐 이런 항목도 있는데 뭐 외국에서 태어났고 살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외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체류했던 나라가 체류국이 말라리아 위험국일 경우에는 헌혈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뭐 파주 쪽에 말라리아 위험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뭐 어쨌건 저는 한국에 갔다 온 지 지금 뭐 7개월, 8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거 진짜 웃겼어. 아 이게 웃으면 안 되는 거고 이게 의료 목적으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진지한 거긴 한데